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고 거기에 추가로 보조 항암화학요법이라든가 방사선 치료 등이 이제 동반이 되는데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직장암에 국한돼서 보통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수술적인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쓰죠. 크게 이제 기술을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대장암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2기까지는 수술적 치료만 가지고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1부 2기, 그 다음에 3기 이상서부터는 수술 후에 항암화학요법을 같이 시행을 하는데 이때 하는 항암치료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재발이나 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쓰거든요. 4기, 말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 전에 항암치료를 통해서 덩어리들을 조금 줄여요. 줄여놓은 상태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